네, 6월 19일 월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스탁벅스가 오픈을 했는데 우리 증시 단기적인 좀 상승 이후에 요즘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또 오늘 미국장은 또 휴장인데 오늘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뭔가 이제 좀 뚫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지수가 자꾸 좀 대밀리니까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뭐 미국 증시도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있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미국은 뭐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휴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연준을 앞두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네. 좀 들어온 거였고 우리 시장도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약간의 이제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조금 강해지고 있고요. 단기 차익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은 뜨뜻미지근한 흐름이거든요.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 하단은 좀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비교적 좀 견조한 게 에코프로가 그래도 오늘 한 3-4% 정도 상승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낙폭이 조금 작긴 합니다만 하락 종목 숫자가 조금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어떻게 또 대응을 좀 해야 될지 분명히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시장의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또 어떤 종목들 좀 집중해야 될지 한줄 레시피를 통해서 또 안내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한줄 레시피를 바로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 오후장 수익을 위한 오후장 레시피를 어떻게 세워보도록 네. 할까요? 오늘 오후장 한줄 레시피는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물론 앞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도 이제 오늘 단기 테마로 이제 많이 좀 급등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오후장 한줄 레시피 우주로 미래로 이렇게 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이게 이제 누리호 발사한 지가 언젠데 뭐 지금 이제 와서 미래로 우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주가가 진짜로 발사하고 나서 바로 움직인 게 아니고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15% 급등이 나오면서 맞아요.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지금 보니까 거의 1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하니까 하나 계열사들이 지금 다 같이 급등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한화 지주회사도 오늘 장대양봉 만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수가 아무래도 좀 쉬어가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아직 강했었던 2차전지 소재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오히려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지지난주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소외됐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공세 속에 업종별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주항공, 방산 이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차원에서 우주로 미래로라는 오후장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장에서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원샷 스페셜 종목을 두 가지 또 엄선해 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저희 오프닝 때 원달러 환율이 좀 오늘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외국인이 오늘 또 팔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분명히 환율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느닷없이 원달러 환율이 거의 1% 가까이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물론 네. 6월 들어서서 환율이 이제 가파르게 좀 하락을 좀 하면서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5% 가까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환율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강세였다는 얘기죠.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원화 가치가 이제 강세 현상을 좀 띄었었는데 6월 달에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점도표가 공개되면서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제법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까지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7천억이 훨씬 넘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방금 제가 미국 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욕구가 분명히 좀 생겨 있는 상태거든요. 역시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환율 상승을 빌미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 이제 전자업종 오늘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 팔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종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4% 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이 올라온 업종에 대한 이제 기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환율 영향을 이제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매도를 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원달러 환율이 결국 저는 이제 1300원 아래에서 움직일 거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230원까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뭐 주 초반에 미국 시장도 이제 휴장이겠다. 뭐 이런저런 이제 일정들이 조금 엮여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비교적 조금 강하게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환율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월 16일 지난주에 편입했던 큐렉소부터 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한 이후에 지금 한 거래일 만에 딱 하루 만에 지금 6%대 수익권에 그렇죠. 와 있거든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당연히 좀 홀딩 네. 해봐도 되겠죠? 목표가를 14,5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계속 지금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강조해드리고 후속주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후속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클래시스, 그다음에 루트로닉, JCS 메디칼까지 이제 다 급등을 했고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죄다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로봇하고 의료기기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미래컴퍼니 말씀드렸는데 미래컴퍼니도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 그 후속주로 또 큐렉소를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거든요. 딱 한 거래일 만에 오늘 장중에 거의 7% 가까이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고점 14,500원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로 이제 정해드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좀 순환매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것도 큐렉소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이제 뚜렷하게 좀 개선되고 있는 의료기기 특히 이제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5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같이 말씀드렸던 메지온이라는 종목도 지금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눌러있는 상황인데 메지온처럼 이런 종목들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 약간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메지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는 지금 한 1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1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뷰해 볼 종목은 6월 14일 지난주 수요일에 편입했던 제우스를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지금 한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 종목이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리자마자 수요일날 장이 심하게 좀 빠졌었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날 같이 이제 조금 흘러내렸을 때가 오히려 정말 좀 좋은 매수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도 나름대로 이제 견조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진행됐다가 오늘 제우스가 장 초반에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이 회사도 제우스는 이제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코미코 같은 이런 종목들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정 장비 이슈 외에도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관절 구동 모터라든지 모터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이제 좀 제조하는 로봇 산업을 또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고자 신규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결국은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게 또 AI 반도체하고 또 연결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관련된 이제 이슈까지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우스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딱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뭐 한 3, 4거래일 만에 오늘 장중에 이제 고점 대비하면은 무려 15%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났거든요. 목표가를 3만 8천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3만 6,7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런 이제 눌림목 조정을 이제 겪을 때 요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수 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뭐 HPSP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아비코 전자라든지 ISC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좀 견조하거든요. AI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DDR5 요 이슈가 기판 관련된 이슈로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도 반도체 업종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반도체 섹터 한창 막 반도체 종목들 잘 가면서 수급이 쭉 몰렸었잖아요. 네. 지금 6월 말까지는 반도체 종목을 좀 담아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종목 장세 대비해서 개별 테마 있는 종목을 좀 짚어보는 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이 큰 물줄기가 있잖아요. 네. 그 큰 물줄기에 있는 종목들을 포트에 이제 무게중심을 잡아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맞아요. 지난주에는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 맞아. 그리고 또 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비중을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단기 테마가 끝나버리면 이 종목들은 그냥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수익 중이면 그냥 빨리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주도 섹터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는데 네. 그 종목들 비중이 너무 많아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손절 매도를 사실 말처럼 쉽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기계적인 손절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또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주도 섹터 종목들이 다 달아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트라이앵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비중을 좀 채워 놓으셔야 된다. 네. 반도체 비중이 모자라신 분들은 저는 지금도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다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비중을 이미 다 채워냈는데 반도체를 막 거의 포트의 절반 이상 또 계속 편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개별 섹터에 이제 이슈가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나는 그냥 뭐 포트폴리오고 뭐고 한두 종목 그냥 몰빵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제 내 적성에 맞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는 전략일 수 있지만 투자 금액을 조금 쪼개가지고 업종별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또 원샷 스페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물줄기는 우리 영민아 투자 스탁박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좀 담아 놓으셨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종목들 오늘 우주로 미래로라는 그 네. 투자 전략에 맞는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하고 싶어요. 너무 그냥 비싸졌어요.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냥 대장이거든요. 근데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하자마자는 오히려 주가가 조금 흘러내렸다가 좀 지지부진하게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오늘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나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만 우주항공 관련된 탑픽 종목으로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예전에 왜 우리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번 뚫어놓고 나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맞아요.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저는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주항공과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네. 탑픽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7,200원 현재가로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우주항공 기업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셔야 맞아요. 되고요. 방산 기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LIG 넥스원이 그야말로 이제 방산 부문에 있어서는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리호 이제 3차 발사 성공 이후에 한국형 우주항공 기술 한국형 방위산업 기술이 전 세계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사력이 곧 경제력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로까지 이제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정말 느닷없이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좀 충격적이었지만 전쟁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한 달 반 가까이 전쟁이 이어질 거다라고는 전쟁 전문가들조차도 심지어 예상을 좀 못했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전쟁이 계속 좀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동유럽 쪽에 이제 긴장감이 계속 좀 감돌고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서 특히 이제 국방비 지출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게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을 많이 이제 수입해 가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폴란드에서 그냥 갑자기 무기를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이유가 러시아가 언젠가는 또 폴란드도 공격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방위산업 물자들을 이제 많이 지금 보충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예전에는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이걸 트렌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를 이제 삭감하는 게 이제 유행처럼 번졌어요. 평화의 시대였잖아요. 전쟁을 하지 말자, 평화롭게 살자라는 게 이제 모토였기 때문에 무기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전 세계에서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일반 국민들, 시민들 역시도 나라가 이제 국방비를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제 핵무기 위협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리스크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방산과 관련된 지출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방비 지출이 계속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IG 넥스원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수출 실적도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장거리 이제 지대공 유도 무기, 이제 중거리 유도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거 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 뭐 핵무기 날라오면 공중에서 쏴서 그냥 격추시켜버리겠다. 약간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쏘더라도 그냥 공중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다 파괴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거리, 중거리 이제 유도미사일 이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나라의 운명과도 가장 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IG 넥스원이다. 실적도 아주 좋아지고 있고요. 수주잔고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얼마 안 있어서 저는 LIG 넥스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장대양봉 만들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라고 보니까요. 오늘 바닥권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0만 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정보 LIG 넥스원 방산 대장주로 오후장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 우주항공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로봇 종목을 로봇이에요. 준비를 해왔어요.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었고 역시나 이제 미래 첨단 산업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로봇 종목은 3만 4천 원 현재가로 SPG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PG는 로봇 종목 하면 뭐 가장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시장이 이제 좀 정평이 나 있는 기업이고요. 1991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으니까 업력이 상당히 좀 오래됐고 정밀 제어용 이제 모터라든지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주력 제품이 이제 기어드 모터거든요. 이 기어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정밀 제어 모터에다가 이 기어 박스를 결합한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기어드가 이제 기어 박스가 결합된 형태의 모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이제 과거에는 전량 일본에서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SPG가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국산 제품으로 이제 대체가 돼가지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PG라는 회사고요. 특히 SPG는 이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주력 매출처가 뚜렷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로봇 기업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좀 고민되는 부분이 아, 로봇 종목 미래에 뭐 스마트 팩토리나 협동 로봇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거품 아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2조가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조정에 이제 빌미가 되고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SPG는 재무제표를 열어보시면 다른 로봇 종목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매출액도 이제 막 5천억, 7천억씩 이제 지키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수백억씩 이제 매년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실적까지 좀 잘 나오고 있는 로봇 기업이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2019년도에 또 역시나 일본이 이제 과점하고 있던 로봇용 이제 감속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역시나 고정밀 이제 로봇용 이제 감속기도 국산 대체에 성공을 한 이제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6월 초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거든요. 아마 9월 달에 상장이 좀 될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됐을 때 가장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PG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까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무료 방송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위한 오후장 레시피와 원샷 스페셜 종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1시 10분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